자, 이번 시간은 페이지 409페이지 급탕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해 주는 설비가 급탕설비 개념이 됩니다. 급탕. 자, 급탕설비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될 수 있는 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1절에 급탕의 기초사항이 나오죠. 물의 팽창과 수축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물은 부피 변화가 생기죠. 온도에 따라서. 4도씨 물이 밀도는 최대가 되고 부피가 최소가 되는 이 4도씨 물이 자, 100도씨로 끓게 되면 약 최적 팽창이 4.3%만큼 최적 팽창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가 되면 약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깁니다. 이런 팽창이 생길 수도 있죠. 반대로 되면 수축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런 물의 팽창을 흡수해 주는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팽창 탱크, 팽창관이 그 안전장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팽창률에 대해서 그 계산식으로 한번 딱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팽창률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열량에서 우리가 보실 거는 자, 보통 비열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 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열. 물의 비열은 우리가 정확히 따지면 물의 비열이게 되죠. 물의 비열은 옛날은 공학 단위에서는 그걸 썼죠. 지금 현재 비열 물의 비열은 4.1868 킬로줄이 됩니다. 아, 물 1kg 이렇게 올릴 때. 이 물의 비열인데 지금 약 4.2로 내고 있습니다. 4.2 킬로줄 퍼 킬로그램 K로 주어져서 현재는 내고 있는 겁니다. 물의 비열. 그리고 자, 열량은 다음과 같이 구하시면 됩니다. 열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고 기본식이죠. 열량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죠. 온도 차이. 온도 차를 자, 우리가 곱한 것이 열량의 기본식의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물처리. 자, 보통 경수를 우리가 끓이게 되면 스케일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안 좋죠. 그래서 될수 있으나 연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 기억을 해 두시고. 자, 410페이지 이제 급탕 설계에서 기본적으로 보실 때, 자, 급탕 온도에서 표준 온도는 60에서 70도씨를 표준 온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 호텔의 1인 1일당 급탕량은 75에서 150리터로 급수량보다는 약간 작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다음에 급탕 보안은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를 해서 급탕 부하가 몇 킬로와트입니까? 나누니까 3600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1킬로와트 1킬로와트를 열량으로 하면 3600 킬로줄이 됩니다. 그래서 킬로와트로 환산할 때는 비열의 단위가 이것이 킬로줄이 되기 때문에 자, 보통 3600으로 나눠주면 킬로와트의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보시면, 자, 급탕 설비 설계 계산에서,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제 소요 가스량 구하는 식을 알아두시고, 소요 가스량. 소요 가스량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자, 그러면, 급탕량 곱하기, 급탕량은 리터 퍼 아워가 단위입니다.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자 곱해서 자이 연료의 발열량으로 곱하기 효율에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은 연료의
자, 이겁니다. 가스마다 발열량이 다르죠. 그래서 발열량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이것이 바로 소요 가스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요 전력량 구할 때는 kW냐고 할 때 소요 전력량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몇kW냐. 자, 그래서 동일합니다.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를 자, 이제 1kW가 3600kJ 주력했죠. 그래서 3600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눠주시면 이것이 소요 전력량을 구하는 식이 됩니다. 그러면 질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차가 분자로 가고 나머지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요 전기량 구하는 거. 이 두 개 가지고 거의 냈습니다. 자, 소요 전기량 구하는 것은 동일하게 급탕량 곱하기 자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갖다가 자 이게 좀 소요 전기량은 자 전기 100도씨 물을 100도씨 전기로 만들 때 잠열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잠열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잠열로 나누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잠열은 전기 증발 잠열은 2258kJ이라고 보시면 돼요. 7로 해도 되고 8로 해도 되고 그래서 반올림해서 8로 보시면 돼요. 잠열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413페이지 보면 급탕방식의 분류. 자, 급탕방식은 개별식이 있고요. 중앙식 이렇게 나누어지죠. 개별식 개념이 있고 중앙식 개념이 있어요. 그러면 개별식은 순간온수기 즉시탕비기가고요. 순간온수기 또는 즉시탕비기라고 합니다. 배관의 일부분을 바로 태워서 물을 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탕형 탕비기가 있습니다. 저탕형 탕비기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수혼합식 탕비기가 있습니다. 기수혼합식 탕비기에서 이 세 가지 개념이 있고 중앙식은 본래에서 직접 물을 가는 직접 가열식하고 저탕조에서 가열하는 간접 가열식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식이란 것은 한 곳에 급탕 장기를 설치해서 배관으로 각 건물의 동마다 물을 급수해 주는 게 바로 중앙식 개념이 되는 겁니다. 중앙식. 그 측면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순간 온수기는 자, 거기 414페이지 그림과 같이 자, 배관의 일부분을 직접 가스 버너나 이런 것으로 태워서 물을 직접 태우는 방식이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온수기는 그래서 여러분들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머리 감겨주는 물이거죠. 이것이 순간온수기 즉시 탕비기예요. 그럼 즉시 탕비기는 자, 물을 사용하게 수전을 열어야지만 물이 가스가 공급돼서 데우는 거죠. 그래서 얘는 60에서 70도씨 온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끓는 점,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순간온수기가 되는 거예요. 순간온수기. 그리고 그래서 탕전을 열었을 때 자, 이거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림에서 410의 상단 그림에서 벤츄리 오리프스에 나오죠. 자, 그래서 벤츄리 오리피스를 갖다가 자, 통과하면서 그 위에 다이어프램의 압력을 조절하죠. 조절해서 밉니다. 스프링을 밀어서 가스 번에 공급하게 하도록 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가스 공급 원리는 벤츄리 간의 원리에서 가스가 공급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얘는 봐두실 것이, 자, 팽창땡 그림이 아무리 봐도 팽창땡 그 없죠. 그래서 얘는 팽창땡 그 팽창관을 설치 안 합니다. 물의 팽창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탕진을 열어야지만 우리가 가스가 공급돼서 태우는 방식이야. 그렇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그리고 저탕형 탕비기는 탕비기인 동시에 저탕조, 온수를 저장한 탱크 역할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열된 온수를 저탕조에 저장했다가 온도가 떨어지면 다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다량의 물을 많이 쓰는 우리가 이런 저 있죠?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기숙사 이런 데 많이 쓰는 게 저탕형 탕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탕형 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죠. 비등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끓는 점에 가까운 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열 손실은 커요. 우리가 사용하자면 열 손실이 큰 것이 특징이고, 이것은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 온도 조절기. 그래서 서모스탯이 필요합니다. 서모스탯 개념이 필요해요.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물 속에 전기를 불어넣어서, 물이 있을 때 여기에다가 고압 전기를 불어넣어서 데우는 방식이죠. 전기를 불어넣어서 물을 데우는 방식이 기수혼합식 탕비기가 됩니다. 그러면 기수혼합식 탕비기는, 자, 이제 잡열을 이용해서 물을 데우고 물하고 물이 섞이니까 현열 둘다 활용하는 게 잡열과 현열. 그래서 열 효율이 100%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효율이 떨어진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음을 제거하는 장치인 스팀 사일런스를 사용한다는 거. 스팀 사일런스가 바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다. 그 개념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식 나오죠? 415에. 중앙식은 특징이 이거죠. 자, 한 곳에 급탕 장치를 설치해서 배관으로 각 건물 동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중앙식 개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이니까 뭐 연료율 좋겠죠. 우리가 연료비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제 기구의 동시 사용률을 활용하다 보니까 총 열량을 작게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마다 오늘 몇 시에서 몇시 사이에 목욕 시간을 정해 놓은 건 아니죠. 뭐 뜨거운 물 쓰는 시간. 그렇기 때문에 동시 사용할률이 떨어지니까 총 열량은 작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앙식의 단점이 무엇인가? 배관으로 공급해 주다 보니까 배관에서 열 손실이 많은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전문 기술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시공 후 기구 정수에 따른 배관 변경 공사를 어려운 것이 특징인 것이 바로 중앙식의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가열하나, 가열 위치에 따라서 구분이 된 겁니다. 가열 위치. 그럼 직접 가열식은, 자, 페이지 416페이지 그림 보시면 바로 온수 볼로에서 물을 직접 가열했다고 해서 직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저탕조에 온수를 저장했다 공급해 주는 방식이죠. 이것이 직접 가열식인 반면에 간접 가열식은 417페이지 보시면, 자, 보일러가 전기 보일러고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는 거야. 그럼 저탕조 내에다가 가열코일 설치해서 여기다가 전기 보일러에서 만든 전기를 보내서 저탕조에서 가열한다. 그래서 간접 가열식 이렇게 칭하는 거야. 그러면 직접 가열식하고 간접 가열식의 개념은 가열 위치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열 위치가, 직접 가열식의 경우는 가열 위치가 온수 보일러였죠. 온수 보일러고, 그 반면에 얘는 저탕조에서, 보일러가 아닌 저탕조에서 물을 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발생이,
얘는 온수 볼러에 발생하는 거죠. 온수 볼러에 생기고 얘는 저탕조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접가열식은 본래는 거의 스케일이 생기지 않는 거죠. 얘가 저탕조에서 우리가 스케일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규모가 이제 이게 직접가열식은 소규모에 쓰는 거예요. 소규모 건물 쪽이나 뭐 중규모 정도 쓰고 대규모 건물은 다 이걸 쓰는 거예요. 간접가열식 소규모나 중규모는 자 이걸 쓰지만 대규모 건축물은 전부 다 간접가열식 형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일러 수명은 직접가열식, 직접 보일러 가열 스케일 생기니까 보일러 수명은 얘가 짧은 거예요. 얘가 수명이 긴 거죠. 얘가 보일러 수명이 길게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 내 압력이 자 보통 그 그림에 보시면 416페이지 그 위에 중력 탱크라 나오는 거 있죠? 417페이지 또 중력 탱크 나오죠? 자, 중력 탱크가 바로 팽창 탱크예요. 팽창 탱크, 중력 탱크. 그러면 그 물이 급수관을 타고 직접 가해지는 온수 보일러의 압력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 가해지는 저탕에 보일러의 자, 압력이, 보일러 내의 압력이, 이거는 고압을 받고, 이거는 저압이 되는 거예요. 자, 됩니다. 그리고 직접 가열식은 급탕용하고 난방용 보일러를 각각 설치를 해줘야 돼. 근데 간접 가열식은 전기 보일러를 하면 보통 난방 가지고 이제 급탕까지 가는 게 별도로 보일러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점 알아두시고. 근데 간접 가열식은 저탕조에서 데우기 때문에 자동 온도 조절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 자 급탕 배관에 대해서 보시면 자 급탕 배관은 자 먼저 이런 배관 방식에다 단관식 단관식은 공급관만 설계하는 게 급탕관만 그래서 반탕관, 리튼관, 복기관, 뭐 한수관, 순환관은 설치 안 합니다 한탕관은 그래서 공급관만 설계하는 그래서 이건 소규모 건물에서 배관 길이가 15m보다 짧을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순환식, 복관식의 경우는 공급관인 급탕관도 있지만 바로 리튼관, 복기관, 반탕관, 한수관, 순환관 뭐 마이스 한탕관 그 이 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순환식, 이 복관식의 특징이 빨리 온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순환식은 회전 초밥집을 기억하시면 된다. 회전 초밥집, 회전 초밥 돌고 있다. 내가 요 정도는 수고해야 되죠. 입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순환식의 복관식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리버스 리턴 방식은 역한수죠. 역한수 자 역한수 역한수 방식 리버스 리턴 리턴은 역한수 배관 방식입니다. 보통 일반 복관식 순환식을 쓰게 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공급관이 이렇게 있죠. 급탕 수직관이 있고 급탕 수평관이 있으면 이 탕전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공급을 하잖아요. 급탕관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리턴관 되돌림 복기관 한탕관 반탕관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계하는 게 이렇게 설계하면 A, B, C가 있을 때 A는 잘 나오지만 C는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유량이 균등이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방식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급탕관이 이렇게 있었어. 그러면 이제 탕전이 있을 때 이제 급탕전이 있을 때 공급을 했죠. 공급을 했는데 이때 리턴관을 갖다가 되돌리는 관을 이렇게 설계했을 때 거꾸로 한수 시키는 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주는 방식이죠. 이것이 역한수 리버스 리턴입니다. 역한수 리버스 리턴 방식입니다. 그럼 리버스 리턴 역한수 배관 방식은 유량을 균등히 분배하게 해서 하는 게 유량을 균등히 분배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관 길이는 일반보다 길어질 수밖에 없죠. 배관 길이가 길어져요. 배관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일반 방식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 비용적인 측면은 얘가 많이 들어가는 방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순환 방식에 따라서 중력식하고 강제식이 있다. 자, 물의 밀도 차이, 온도 차이로 순환하는 것이 중력식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식은 순환 펌프를 활용한 게 강제식입니다. 그래서 강제식의 경우가 더 완만한 우리가 구배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급탕 배관 시공상 주의사항. 자, 급탕관은 아무리 작아도 20mm 이상은 설계해야 돼요. 급산보다 한 치수 큰 걸 보통 쓰게 됩니다. 근데 반탕관은 급탕관보다 적은 관 쓰면 되죠. 자, 그리고 밸브는, 자, 우리가 부득이 굴곡 배관이나 티그자 배관을 하면 배관 내에 물이, 자, 공기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죠. 정체가 되면 뜨거운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못하게 하죠. 그래서 굴곡 배관에 설치해서 공기를 제거해 줌으로써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를 해 줍니다. 자, 그리고 배관 도중에는, 자, 스톱 밸브보다는 슬루스 밸브를 써야 돼요. 슬루스 밸브가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슬루스 밸브를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신축이 염세 나오죠. 자, 이제 배관이 이제 길이에 대해서 뜨거운 물이 가거나 차가운 배관이, 자, 신축 팽창하죠. 길이가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걸 흡수하기 위해서 신축 위험세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신축 위험세는 일반적으로 종류가, 신축 위험세는 종류가 다섯 가지 정도 있죠. 그래서 먼저 스위블 신축 위험세, 스위블 조인트 위험세가 있고, 위험세. 자, 그리고 벨로즈형 위험세가 있죠. 벨로즈형 위험세가 있고, 그 다음에 슬리브형이 있죠. 슬리브 조인트, 슬리브형 위험세가 있습니다. 신축 위험세가 있고, 그 다음에 신축 곡관이 있죠. 신축 곡관을, 자, 루프형 위험세라고 합니다. 루프형 위험세, 루프형 위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 우리가 저기 있습니다. 볼 조인트에서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 위험세의 종류는 다섯 가지 개념이 있다. 특히 스위블이 조인트, 스위블 위험세는 정확히 알아두시고, 두 개 이상 엘보를 이용해서 배관에 신축 팽창 흡수해주는 게 스위블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블 조인트는 방열기 주위 배관 쪽에 사용하는 신축 위험세, 저 배관 쪽에 방열기, 자, 이 주위 배관의 신축 위험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스위블 조인트 개념이 됩니다. 스위블 조인트 정리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신축 곡관 루프형 염세가 나오죠. 루프형 염세가 일반적으로 저기 사용하는 겁니다. 옥의 고압 배관 쪽에 누수 우려가 적기 때문에 옥의 고압 배관 쪽에 사용하는 신축 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축 위험세는 강간하고 동간하고 설치 거리가 틀려져요. 강간일 때하고 동간. 그러면 강간일 때가 30m 이내마다고 동간일 때가 20m 이내마다 신축 위험세는 설치를 하게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21페이지 보면 그 팽창관과 팽창탱크 나오죠. 자, 팽창관하고 팽창탱크는 쉽게 물의 팽창이죠. 뜨거운 물을 끓이게 되면 최적 팽창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이상 압력이 발생하면 그 압력을
흡수해서 도피식이 주는 안전장치가 팽창관하고 팽창탱크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팽창관을 안전관 도피관이라고도 합니다. 안전관 도피관. 그래서 이상 압력을 도피식이 주는 역할을 하죠. 팽창을 흡수해 준다. 또는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관 역할이죠. 그래서 급탕 수직 주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관으로 합니다. 그래서 급탕 수직관하고 팽창관의 간격은 통일 간격이 되는 게 그걸 그대로 연장한 거예요. 그래서 취합시다. 만약에 팽창관의 간격은 급탕 수직 주관이 2분의 1 크기로 한다 하면 틀려요. 그대로 연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좀 도로가 넓었다 줄어들 뭐 병묘공상 때문에 막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죠. 도피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급탕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관을 해서 팽창탱크의 자유개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팽창관은 이상 압력을 도피식이 주는 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중에 밸브를 달아서는 안 돼요. 절대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뭐 팽창관하고 뭐 사이에 뭐 설치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밸브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팽창 탱크는 사실 역할이 그죠. 물의 팽창도 흡수하지만, 저거죠. 보일러에 물이 부족하면요. 나중에, 급탕장치에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팽창 탱크 보충수 공급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 점, 그래서 보충수는, 팽창 탱크에서 물이 이제 사용한 만큼 새로 공급돼야 돼. 보충수와 공급. 팽창 탱크에서 급수관을 타고 급수관을 거쳐서 보일러에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보일러에 이 보충수 공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팽창 탱크에 물이 급수관 타고 보일러에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한 물만큼 새로운 물이 공급돼야 되겠죠? 그 개념이 없네. 이렇게 공급됩니다. 제발 또 팽창관으로 보충수 공급해주고 하는 건 아니다. 그 점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개방식 팽창탱크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밀폐식 팽창탱크는 압력을 가해서 하기 때문에 걔는 설치 높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점 기억해두시고, 그 다음에 422페이지 보면 수압시험 나오죠. 자, 그럼 배관 공사가 완료되면 수압시험 미리 해주셔야 돼요. 자, 배관 공사 완료가 되면 수압시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수압시험을 하고 피복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복 공사 전에 수압시험은 미리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423페이지 그 1번이 저겁니다. 관에서 분리된 공기 등을 배출하고 물의 팽창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바로 팽창 탱크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유형으로 이해 때 팽창 탱크부터 먼저 나왔던 겁니다. 그 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